안녕하세요, 리버쌤입니다. 여러분, 한국에서 대마초 피면 어떻게 되죠? 아이고, 아주 큰일 나죠. 감옥 갈 수도 있고 아주 큰 벌금 내달 수 있죠. 그래서 전에 미국으로 올 때마다 한국 정부한테서 이런 메시지 와요. 대마 제품 흡연 또는 국내 반입 시 형사 처벌. 무섭네요. 이 메시지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에이, 나는 당연히 대마초 안 하지. 난 착하니까 이런 거 안 해. 괜찮을 거야. 그런데 여러분, 대마초를 피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 미국에 숨어있는 함정이 엄청 많거든요. 물론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 있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너무 몰라서 실수로 피거나 먹거나 사거나 하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냥 9시까지 와도 돼. 아니 아직 아무도 안 왔어. 그래,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와. 누가 왔나 봐. 9시 해봐. 끊어. 누가 왔지? 카일이다! 카일, 들어와. 헤이, 안녕하세요. 근데 그거 뭐야?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브라우니들이야. 우리 이거 다 쉐어하고 먹자. 근데 막 난 사실 이미 하나 먹었는데. 네가 만들었다고? 우와, 진짜 대박인데 이거? 냄새도 완전 좋은데. 빨리 먹고 싶다 이거. 그러니까 막 그건 그냥 브라우니 아니야. 그건 스페셜 브라우니야. 원하면 먹어봐. 스페셜 브라우니? 너무 맛있었어. 특별한 브라우니? 고급 브라우니? 먹어볼래. 진짜 스페셜하다. 맛도 좀 진짜 특이하네 이거. 여러분, 미국에서 좀 재미있는 시간 보내려면 친구가 있어야죠. 미국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가시게 되고 파티도 가시게 되고. 근데 여러분, 미국 파티에서는 물론 술 있지만 가끔 마약 있을 수도 있어요. 물론 누가 피거나 뭐 약 같은 거 먹으면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? 근데 가끔 좀 숨어있는 마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에서 누가 갑자기 브라우니스 가져와요. 그리고 주변인 사람들 다 예! 막 신화하고 막 흥분하고. 그거는 확실히 렌플렉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그 친구들이 브라우니스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? 뭐 단 거 너무 좋아했어? 아니면 초코 너무 좋아했어? 아이고 여러분, 사실 좀 다른 이유 있어요. 일단은 보통 미국 파티에서는 그냥 단 거 먹지 않아요. 뭐 먹을 게 있으면 뭐 피자 같은 거 아니면 뭐 칩스 같은 거. 근데 뭐 브라우니스 같은 건 좀 보통 다른 이유로 가져와요. 특히 누가 이건 스페셜 브라우니스 이러고 하면 특히 조심해야 돼요. 그 브라우니 맛이 특별한 맛이 아니에요. 재료가 특별해요. 왜 그러냐면, 어떻게 특별하냐면 마약 들어있어요. 대마초예요. 근데 여러분, 브라우니스 뿐만 아니라 쿠키스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컵케이크, 머핀스, 뭐든지 그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음식 다 스페셜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누가 갑자기 Hey, you want a special brownie? 라고 하면 스페셜 브라우니? 특별한 브라우니? 맛있겠다! Yes, please!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약간 좀 초록색 있어요. 그리고 냄새 좀 초코 같지 않아요. 녹차 브라우니 아닙니다. 그건 마약 브라우니예요. 그리고 좀 무서운 건 이런 브라우니를 드시면, 여러분 대마초를 한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,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위험해요. 왜냐하면 보통 브라우니 안에 대마초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뭐 한 시간 뒤에 엄청 긴장하고 겁먹고 그리고 막 심장 소리 엄청 크게 막 하게 돼요.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어요. 알레르기 있으면 진짜
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엄마 나 좀 대마초 들어있는 브라우니 먹어서 지금 병원에 왔어요. 어 그럼 안 되겠죠. 한국 가서 큰일 날 것 같은데요. 막 그 병원을 통해서 한국 정부한테 신고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와 오늘 파티 진짜 재밌었다. 그치? 야 재밌었지. 헤이 어, 지금 몇 시야? 지금? 11시. 어, 그래? Do you smoke? Smoke? 아 담배. 아 군대에서 가끔? Sometimes? Sometimes? Okay. Well, do you wanna go to my place and smoke? 너네 집에 가서 담배 피자고? 하긴 밖에 많이 춥지. 그래, 가자. 여러분, do you smoke? 이 표현을 들으시면 어떻게 이해하세요? 어, 담배 펴? 이렇게 이해하시죠? 그런데 여러분, 요즘 미국에서는 이 표현 의미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. 어,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do you smoke를 하면 보통 담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마초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. 제 생각엔 이건 아마 요즘 미국에서 대마초 문화가 거져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do you smoke이라고 하면 사실 진짜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진짜 너 대마초 펴? 너 담배 펴? 가끔 알 수도 없어요. 그리고 보통 뭐 솔직히 뭐 친구들끼리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담배 피는지 아닌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do you smoke이라고 안 해요. 뭐 진짜 뭐 담배 있는지 그 정도 물어봐요. Hey, can I buy a cigarette? Can I get a cigarette? 이 정도 말해볼 것 같아요. 뭐 do you smoke? 갑자기 하면 네, 보통 뭐 대마초 펴? 이런 뜻이에요. 물론 한국에서 담배 같이 피자 라는 말 많이 하죠. 뭐 옥상으로 가서 담배 좀 피자.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Do you wanna smoke with me? 라고 하면 약간 우리 같이 피자 그건 같이 가서 뭐 무슨 우리 담배 파티 하자 말고 그건 어 나랑 같이 대마초 좀 필까? 이런 뜻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아마 미국인이 여러분이랑 같이 담배를 피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Hey, do you wanna go out for a cigarette? 확실히 cigarette, 담배 강조합니다. 근데 여러분 또 약간 고정된 표현이 있어요. Do you wanna go smoke at my place? 아이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담배 필까라는 뜻일까요? 아니면 물담배? 여러분 아닙니다. 그건 확실히 대마초 말하고 있어요. 약간 이벤트처럼 말해요. 왜냐면 담배랑 좀 다르니까요. 아마 더 비싸고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죠. 그냥 No thanks 이거 하세요.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I don't smoke 이러고 하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나중에도 그런 질문 다시 안 하겠죠? 아이고 심심하다. 과연 뭐 하고 있을까? 전화해봐야지. 시원하다. 여보세요? 어, 가을! 뭐해 지금? 나 심심한데 우리 같이 놀래? 아, 지금? I'm kind of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, but 조금 있다가 캐나비스 카페 가려고. 뭐, 무슨 카페? 어, 나 카페 완전 좋아하는데 나도 같이 갈래! 좀 특별한 카페인데 you know, like Mary Jane? Mary Jane? 여자? 헐 예뻐? 남자친구 있어? 어 나도 갈래 갈래 나도 갈래!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미국에서 대마초 문화가 아주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대마초 카페, 대마초랑 관련된 뭐 가게 그리고 거기 가게 안에 뭐 음식 같은 거,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무슨 비누까지 다 대마초 들어있어요 여러분. 그리고 여러분 이런 카페나 그 대마초랑 관련된 가게 같은 건 진짜 엄청 깔끔하고 밝고 그리고 좀
진짜 아름답습니다. 아마 여러분이 마약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되게 약간 좀 더러운 길, 뭐 거목길, 아니면 무슨 지하에 있는 무섭게 생긴 가게로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반대입니다. 뭐 진짜 완전 무슨 이니스프리 같아요. 뭐 무슨 스타벅스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가게 들어가서 와 예쁘다 생각하고 사요. 물론 공항에서 진짜 큰일 나겠죠. 무슨 5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. 감옥도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한국인들은 마리화나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잘 하셨습니다.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마리화나 말고 다른 은화가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르고 계시면 진짜 그 기사에 나온 사람처럼 똑같이 실수하실 가능성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. 아마 마리화나 다음으로 cannabis 이 단어가 되게 흔합니다. 그래서 뭐 cannabis cafe, 뭐 cannabis brownies, cannabis cookies, cannabis soap, 블라블라블라. 그리고 여러분 그 모양 있잖아요. 그 단풍 나무? 그 단풍 나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미국에서는 보통 대마초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뭐 레이블이나 패키지에서 그런 나뭇잎을 보시면 대마초 들어가 있을 가능성 아주 커요. 캐네메스 다음으로는 해시입니다. 아이고 여러분 해시브라운 아니에요. 저도 해시브라운 아주 좋아합니다. 근데 보통 해시는 대마초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. 그 다음엔 팟! 여러분 냄비 아니에요. 팟! 그것도 대마초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그린! 아이고 초록색 좋아하세요? 저도요. 근데 I like green 이라고 하면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Mary Jane 이름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사실 마리화나 코드입니다. 마리, Mary처럼 화나, J 있잖아요. Jane, Mary Jane.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마초에서 말할 때 약간 코드처럼 Mary Jane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미 다 아니까 이제 거울 아니죠. 그냥 멋있으려고 그런 말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이 리스트 말고 다른 이름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이건 그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. 그래서 이런 표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Does this have marijuana in it? 다시 따라해보세요. Does this have marijuana in it? 아이고 잘했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? 저 문화 충격 받으셨어요? 아이고 이해합니다. 미국은 아주 아주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이건 미국의 현실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좀 많이 흔해질 것 같아요. 몇 주에서만 합법이지만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합법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외우시거나 좀 생각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이런 뭐 대마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조심하고 있을게요. 여기 미국에서 저는 여기 조심하고 있을게요. 항상 확인합니다. 스페셜 브라운인지 아닌지.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 혹시 미국 문화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